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미국 현지 기준으로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증시 3대 지수 현황과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이슈 ETF를 소개하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3개월 내 최악의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23% 하락했고 S&P 500은 0.13%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은 0.5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 3개 섹터가 상승했고 8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2.9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융이 0.16%, IT가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산업재는 0.9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소재가 0.71%, 유틸리티가 0.5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9.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가 9.85% 상승했고요.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8.4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대본에너지, 의료기기 업체인 홀로직,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헬스,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캐벗 오일앤가스, 그리고 커피 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 그리고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오늘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루멘 테크놀로지가 4.02%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기존에 센츄리 링크라는 사명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가 3.96% 하락했고요. 건축자재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 머테리얼즈가 3.7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가 하락했고요.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 아파트먼트 전문 리츠인 UDR, 의료시설 전문 리츠인 헬스픽 프로퍼티스, 물류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 그리고 건설자재 업체인 벌켄 머테리얼즈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 빅6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도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빅6 역시 하락폭을 축소하거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1.2% 상승 마감했는데요. 연말 아이폰 12 판매 기대로 인해서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0.6%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0.09%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인도에서 온라인 약국 사업을 시행하는데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파벳이 오늘 0.57%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전일 전해드렸는데 연방거래위원회와 그 40여 개 주 법무장관들이 동사가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시장의 지배적 지위 유지를 위해서 경쟁 방해 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도 0.3% 가까이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오늘 3.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6%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뉴스트리트가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하고 목표 주가를 578달러로 제시하면서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종가 현황을 살펴보면 애플이 0.0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0.03% 하락했고 알파벳은 0.08%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마감 후 시장에서도 0.19% 하락하면서 오늘 정규장과 마감 후 시장에서 모두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마감 후에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 이슈 종목 확인할 텐데요.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오늘 9.9%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OXY이고요.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죠. 이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오늘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가 에너지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후에도 1.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는 오늘 4.02%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UMN이고요. 최근 전해드렸는데 동사에 대한 그 재무 건전성 문제를 보도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기업들의 통신 관련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동사의 실적 우려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업체입니다. 트위터가 오늘 8.4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TWTR이고요. 동종업체죠. 스냅과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 작성한 게시물을 스냅챗을 통해서 공유하고 또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양사의 이용자 수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스냅도 8.14%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는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죠. 보그워너가 오늘 3.9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BWA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전기차 시장 그리고 어저께 도어대시가 상장을 했는데 음식 배달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자가 운전자 수의 감소 그에 따라서 전통적인 자동차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GM이 오늘 3.51% 하락했고요. 포드도 3.49%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신에 애프터마켓에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죠. 에어비앤비가 오늘 상장했는데요. 무려 112.81%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BNB이고요. 상장 첫날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01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세계 1위 온라인 그 여행 업체 익스피디아 그룹 이 두 개 회사의 시총 합보다도 커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1% 상승했고요. 익스피디아 그룹도 1.8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저께 상장했던 도어대시는 오늘 1.85% 하락했고요. C3AI는 40.56% 또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장 마감 후에는 0.01% 하락 마감했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3글자 EWZ이고요.
오늘 4.88%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2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10일에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은 63억 3천만 달러에 이르고요. 52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발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세계 3대 철광석 채광 업체입니다. EWZ는 오늘 장마감 후에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ETF입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이고요. 오늘 0.22% 상승했습니다. 이 ETF는 S&P500에 속한 25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은 138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난주보다 한 15억 달러 정도 증가를 했네요. 25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쉐브론으로 22.21%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요 산업 중에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눈에 띄는 ETF는 스파이더 S&P 바이오텍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BI이고요. 3.69% 상승 마감했습니다. S&P500에 속한 생물제약업체 138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6년 1월 31일에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69억 3천만 달러에 이르고요. 138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프터마켓에서도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 3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업체죠. 월트 디즈니가 정규장 시장에서는 0.17%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3.95%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또한 경신했고요. 오늘 장마감 후에 투자자의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자가 무려 8,68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즈니 플러스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영화 5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2024년까지 구독자 수가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마감 후에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인 룰루레몬 애슬레티카가 정규 시장에서 1.52% 상승했고요. 반면에 장마감 후에 1.0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LULU이고요. 오늘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3% 증가했고 EPS는 20.8%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온라인 매출은 무려 94% 증가했고 해외 매출이 45%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장마감 후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팹리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브로드컴이 오늘 정규장에서 1.49% 하락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2.69%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VGO이고요. 마찬가지로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1% 증가했고 EPS는 17.8%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32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요. 배당도 오늘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2021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후에 약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 하락은 최근 6개월간 브로드컴이 약 32% 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